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시스테이너링 효은이에요. 내가 아마 집을 이렇게 한 바퀴 툭 도는 영상을 찍는 건 아마 오늘이 처음일 거예요. 우리 집이 2021년 4월에 한번 집을 공사를 했는데 사실 그때 바로 찍었으면 좋았겠는데 촬영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. 뭐 여러 가지 바빴고 내 기분 상태가 좀 오락가락한 것도 좀 있었고 어느 한 방이 정리가 돼 있으면 어느 한 방이 정리가 안 돼 있고 막 그런 상황들이 좀 많았어요. 나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혼자 사는 집이었으면 아마 바로 공개했을 거야. 어제 이제 명절 전날에 동생 부부가 왔다 갔고 그래서 집 정리가 한번 시작됐고 엄마가 이제 명절 다 할 거 하고 외출을 했어요. 이 기회에 집을 한번 둘러보는 그런 영상 한번 찍어볼까요? 다른 유튜버들이 집을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는 내 방식대로 해볼게요. 그래, 여기부터 시작하자. 좀 조명은 좀 여러분들 양해도 부탁할게요. 원래 보통 이렇게 정리가 아니고 나가는 방향으로 해놓는 게 맞는 건데 그냥 뭐 어차피 우리 집에 손님이 그렇게 많이 올 리도 없고 여기가 원래는 거울이 여기가 하나 있었는데 아예 여기다가 전신 거울 하나 그냥 갖다 놓고 이제 여기는 이제 싹 다 신발장이 됐어요. 뭐 안에 뭐 신발 뭐 이런 것들 있고 뭐 내가 신는 건 아니긴 한데 네, 어쨌든 신발장이에요. 일단은 현관 앞부터 촬영을 끝냈고 네, 이제는 거실이에요. TV를 저기다 갖다 놨는데 그 영상 저작권도 걸릴 것 같아가지고 스마트 TV로 그 유튜브에 들어간 다음에 그냥 내 채널 올려놨어요. 그리고 요 앞에 이제 그냥 화분이 있는 건데 네, 나는 사실 화분을 잘 안 만지는데 뭐 그렇다고 하고 현관 인터폰 이거는 사실 우리 아파트가 옛날에는 이게 아니었는데 요즘은 다 이걸로 바꿔준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스위치를 다 이걸로 바꿨어요. 스위치도 다 이걸로 바꿨고 시계 하나 걸어놨고 십자구상 있죠. 우리 서장 다니니까 거실은 역시 벽걸이가 아니라 그 거실은 이제 에어컨 큰 거 하나 있어야 되겠지. 그리고 창틀도 이제 다 똑같은 양식 저걸로 바꿨고 거실은 이중창 아니에요. 이거는 내 물건들도 아니긴 한데 그냥 뭐 무시하고 소파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꽁지 올라가러 계단 있고요. 그냥 스마트 TV 있고 요 밑에 이제 그 스피커랑 그 BTV 연결을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쓰고 있어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체중계인데 내가 이 체중계를 아직 써본 적이 없다? 나 요즘 그 걷는 운동 하는데 한번 몸무게 좀 한번 재볼까요? 61.32 100kg가 162인데 계속 이어서 갈게요. 이거는 동생이 고등학생일 때 찍은 사진이야. 동생은 이거 고등학교 그 교복 입고 찍은 거고 이게 아마 내가 한 대학교 2학년 때 그때가 동생이 고3이니까 뭐 그때 찍은 사진이고 흔한 신자 집안의 그 특징 십자가 있고 성모상 있고 기도초 있고 여기 그 강아지 배변패드 네 여기가 이제 냉장고 그리고 이게 김치냉장고인데 뭐 일단 김치냉장고 뭐 안에는 뭐 명절 음식 일단 뭐 김치들 있고 뭐 명절 때 먹다 남은 뭐 술들 지평 막걸리 한라산 소주 그리고 이거 재수 씨가 그 술 안 마시니까 사더는 콜라인데 세병 사서 한 병 마셨더라. 뭐 나머지는 내가 운동하면서 살 마시도록 하고요. 사실 난 제로 안 마시는데. 이렇게 닭치찌 그리고 뭐 두유 요구르트 아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빠 건강 때문에 무알콜 맥주 사다 놓은 거예요. 그래서 에르딩인 건가? 그래서 이거 무알콜 맥주니까 무알콜 맥주는 뭐 방송에서도 굳이 뭐 19금 안 걸고 먹을 수 있는 뭐 거겠죠? 아니 지금 내가 이게 웃긴 게 이게 뭐냐면 정수기 지금 이거 쓰고 있거든요. 정수기 이거 쓰고 있는데 지금 업체에서 이 포스터를 같이 준 거예요. BTS 포스터를 같이 준 거야. 근데 사실 내가 BTS 노래를 그렇게 뭐 챙겨 듣진 않아요. 남자가 남자 아이돌 노래를 그렇게 뭐 열심히 챙겨 듣진 않잖아요. 뭐 춤을 따라 출 것도 아닌데 만약에 이 모델이 뽀글이었으면 이제 부엌 이렇게 꾸미는 거는 이제 시공업체하고 이제 주방은 업체가 다르거든요. 명절 때 먹다 남은 떡 여기 있고 그리고 네 이거 커피 가는 건데 이거는 재수 씨가 내 생일 선물 준 거. 근데 사실 이건 좀 소음이 있어서 평소에는 그렇게 자주는 안 써요. 내가 밤에 커피를 많이 타 마시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다 수납 공간을 만들었어요. 여기를 다 수납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는 전에 쓰던 인덕션 그대로 갖다 쓰고 후드 바꾸고
당연히 이것도 다 쉽게 수납이겠죠? 자주 쓰는 건 여기다 그냥 올려놓고, 그치, 이 커피 타는 도구. 그리고 이건 오븐레인지. 그리고 이게 그 정수기. 그 정수기인데, 목말라서 잠깐 물 좀 마시도록 할게요. 욕하는 거 아니고. 네. 딱 반 컵 해가지고. 네. 잘 마셨고요. 꽁지 밥 먹는 자리. 이거는 아마 뭐 가끔 뭐 차다리거나 뭐 이럴 때 쓰는 거고. 그리고 요 고기 구울 때. 프라이드. 여기가 원래 이제 동생이 결혼하기 전에 자던 방이었는데 결혼해서 이제 분가를 하고 나서 엄빠의 드레스룸으로 바뀌었어요. 뭐 그냥 이런 옷들을 엄빠가 입더라. 그리고 원래 지금 이거는 그 오우씨 얘 여기다 또 오줌 싸놨네. 아! 그 동생네 부부 와서 잠깐 하룻밤 잘 거면 여기서 자라고 했는데 동생이 어제 일찍 갔어요. 여기는 이제 소개 끝났고 여기 돈 많이 들었지. 따다다다다. 변기도 새로 바꿨고 화장실은 여긴 진짜 완전 다 뜯어고쳤거든요. 원래 여기가 욕조가 있었는데 스탠딩 부스로 바꿨어요. 이제 위에서 네 위에서 세를 받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원래는 여기 걸어놔야 되는데 귀찮아서 지금 여기다 놓고 쓰고 있고. 네.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못 들고 쓰는 거. 그리고 이쪽 수건 이렇게 다 적어놨고 여기 뭐 바르는 거 뭐 치약, 칫솔 뭐 이런 거 있죠. 그리고 이 네 기타 또 그런 도구들 남아있는 샴푸들 뭐 치약들 뭐 칫솔들 다 여기다 놨어요. 그리고 여기는 뭐 그냥 일반상 여기다 놔둔 거 같고. 그리고 자주 쓰는 거. 오빠는 이 치약 쓰나 보네. 그리고 이거 폼 클렌저. 그리고 이거 이제 손 씻을 때. 그 이거는 그 지금 서울청정넷 그 공동영 위원장인 그 지선님이 그 나 이벤트 당첨됐을 때 그때 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선물을 보내주더라고요. 네, 잘 쓰고 있어요. 그리고 그 역시 이빨만 가글만 하고 싶을 때 리스테린. 네. 이렇게 쓰고 있어요. 안방부터 가자. 자, 오빠 침대고 그 이거는 사실 예전부터 쓰고 있었어요. 그래서 저 안쪽은 아마 거의 손을 못 댔을 거예요. 오빠 방엔 여기 커튼이 있죠. 내 방엔 커튼 없는데. 그리고 이제 각 침실의 이 창문들은요 이중이에요. 그리고 1중, 2중 이걸로 닫고 열고 이중을 할 수 있고. 자, 얼마 전에 엄마 모니터 그냥 적당한 모니터. FHD급 모니터 새로 바꿨고 프린탈리스는 이거 쓰고. 그리고 이제 전에 내가 영상 찍었던 거죠. 케이스, 그래픽 카드 뭐 정도만 새로 장만하고 SSD까지. 그리고 그 CPU 메인보드, 램, 파워 이렇게 네 개는 내가 예전에 잠깐 썼던 거 내가 업그레이드 하면서 엄마랑 아빠한테 이거 컴퓨터 다시 조립을 해줬어요. 라이젠 2600에 램 16기가. 내가 쓰기에는 좀 부족한데 엄마랑 아빠가 쓰기에는 차고도 넘치는 스펙의 컴퓨터를 쓰고 있어요. 제일 큰 성모상 여기 있고. 그리고 뭐 이렇게 있고. 그리고 네 달력. 우리 집에서 여기 달력 요 한 공간 있어요. 그리고 안방 화장실은 그렇게 손 많이 안 댔어. 그냥 전에 있던 그대로 그냥 뭐 이대로 쓰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자는 방 겸 방송하는 방. 자, 네 조명을 다 켜놨어요.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보는 건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크로마키 이렇게 띄어져 있죠. 그래서 또 이렇게 이것도에서 방송을 한다. 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. 이거 하나님이 이거 46살 이거 만들어줬던 거. 이거 100주년 기념 배트인데 이걸로 앞뒤를 붙여서 쓰고 있어요. 네, 내 책상인데 사실 나는 그렇게 정리를 막 깔끔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. 그냥 책상 위에다 놓고 쓸 거 있으면 그냥 갖다 쓰고 뭐 그러고 있고. 내가 1번 컵으로는 보통 이 100주년 기념 컵을 마시고 여기에 커피가 이제 다 떨어지면 그 이거 하나님이 선물 줬던 이 컵 같은. 아, 씻어야 되네. 되게 잘 마시면서 쓰고 있어요. 모니터 두 개 이렇게 쓰고 있고. 원래는 조명을 저거 하나만 썼는데 여기 이제 이
침실천장 조명들 다 이걸로 바꾸면서 이게 너무 그 이 카메라가 예전하고 조명이 똑같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. 이게 내 요 자리가 이제 너무 역광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쾌한 생각에서 이 양 옆에 스탠드를 하나씩 더 추가해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. 근데 여름엔 좀 더워. 키보드는 사실 기본 키보드고 그리고 마우스 이거는 네 하나님이 전에 선물로 줬던 거 그거 쓰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요 라디오랑 블루투스 스피커 되는 건데 사실 내가 주로 이어폰을 많이 쓰니까 로데에서 NT USB 미니 네 여기 딱 이어폰 꽂아서 네 들을 수 있거든요. 보통 이걸로 들어요. 가끔 스피커 쓰고 싶을 때 이거 가끔 켜서 쓰고 있고요. 우리 방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비싼 거 자 본체 CPU 라이젠 5800X에 그리고 램 32기가 그래픽 카드를 업그레이드 못했어요. GTX 1660 슈퍼니까 컴퓨터는 네 이렇게 영상 찍었던 컴퓨터죠? 네 잘 쓰고 있어요. 이렇게 조명 삐카포트가 켜면서 잘 쓰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의자 사실 막 이런 거 좀 벗겨지는 거는 내가 좀 다리를 좀 올려서 앉을 때가 있거든요. 약간 양반다리 뭐 이런 거 그럴 때 조금 땀이 배면 좀 많이 벗겨지더라고요. 뭐 그거 빼고는 뭐 잘 쓰고 있어요. 규격이 좀 커가지고 내가 허리 받치기 이용으로 여기를 좀 쓰고 있고 그 책들 여기 뭐 이렇게 있고 내가 사는 침대인데 목이랑 어깨도 좀 안 좋고 허리도 안 좋다 보니까 마냥 똑바로 누워서 잘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저기 받쳐서 쓰려고 여기 베개들을 그 벽으로 깔아놨고 여기는 내가 뭐 굴러떨어질지 모를 것 같아서 일단 베개를 저기다 하나 더 놔둔 거고 가끔 쓰는 시가들 네 그리고 가끔 내가 침을 흘리고 잘 거에 대비해서 화장지가 있고요. 잠에서도 내가 핸드폰 볼 때도 있고 그리고 에어컨이 플러그가 좀 약간 이게 길이가 좀 짧더라고 콘센트까지. 그래서 저기 멀티탭을 같이 붙여놨어요. 옷장은 뭐 굳이 뭐 공개를 할게 뭐 아니 뭐 이 정도 옷 입고 있다는 거 정도만 네 알아드릴게요. 내가 언제 분가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분가하고 나면 또 정리하겠죠. 아 그리고 이제 얘기 안 한 거 웹캠은 원래 이거 로지텍 C9도를 쓰고 있다가 이걸 이제 서브캠으로 바꾸고 메인캠을 이걸 로지텍 스트링캠 이걸로 바꿔서 쓰고 있어요. 프레임이 좋아서 집을 한 바퀴 샥 공개한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유튜브 하고 나선 처음인데 이제 집이 좀 깔끔하게 좀 리모델링이 돼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개를 해본 거예요. 이런 방에서 내가 방송을 하고 있다. 그동안 내가 부엌에서 뭘 먹는 거를 이번에 공사한 이후에는 아직 안 보여주고 있었거든요. 부엌에서 좀 먹방을 찍는 모습 뭐 이런 것도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보여줄 수 있겠죠.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오늘 사실 이 영상을 기획을 한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내가 분가를 하게 되면 또 이제 집을 어떻게 좀 꾸며놓고 살까 약간 이런 고민도 있긴 있어요. 돈이 있어가지고 근데 자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. 안녕.